도로변에 주차를 시도하는 승합차 한 대가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불법 주차를 행한 곳은 파출소 앞 도로변. 12일 새벽 파출소 안에서 근무하던 경찰이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운전자를 검문해보자 혈중 알코올 농도 0.168%의 음주 상태에서 불법 주차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46세 김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전봇대가 기울어져 아수라장이 된 도로. 12일 부산 서구의 한 빌라 앞 도로에서 1톤 트럭 한 대가 전신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울어진 전봇대 교체를 위해 인근에 위치한 50여 세대는 무려 5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트럭과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 중입니다. 부산에서의 사건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모두 62건의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으며 약 6,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380여 명의 시민이 119 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으며 2,100여 명이 구급대 응급처치 도움을 받았습니다. 상공에 떠있는 소방헬기에서 구조대원이 레펠을 이용해 하강합니다. 8일 오후 3시경 이기대 치마바위에서 낚시 중이던 50대 남성이 떨어져 팔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이 응급처치 후 소방헬기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했습니다. 강풍으로 빌딩 외벽 창문이 떨어져 위험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9일 오전 7시 18분경 수영구 강안동 강학역 부근 15층 건물 빌딩 창문 일부가 강풍으로 떨어졌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이 로프 하강하여 건물 내부로 진입 후 떨어진 유리창을 안전하게 제거했습니다. 창문 안으로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집안에서 나온 연기가 건물을 타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10일 오전 11시 30분경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화재로 집안에 있던 70대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8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소방안전본부 오주입니다. 계속해서 부산경찰 SNS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경찰 페이스북에서 핫한 반응을 얻고 있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른다면 여기 주목! 무럭무럭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돌잡이, 당신은 무엇을 잡았나요? 무엇을 잡았던 지금 현재 무엇이 되었건 그 순간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건 나의 건강과 행복. 나만큼, 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지금 보신 만화는 무럭무럭 캠페인 돌잡이 편입니다. 어떤 캠페인인지 감이 조금 오시나요? 예상하셨듯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자 진행하는 캠페인입니다. 저희 부산경찰에서는 이 캠페인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며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일주일간 무럭무럭 캠페인 게시글에 댓글과 좋아요를 남기면 무려 성인 여성까지도 태울 수 있는 B4K 삼형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저도 한번 타봤는데요. 조카를 위해 양보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미 많은 시민들이 사진과 함께 댓글을 남기며 뜨거운 반응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도 얼른 참여하셔야겠죠? 아이들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 부산경찰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해요 여러분. 지금 시청한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다면 리모컨의 빨간 버튼만 누르면 끝! 평생 소장 무료 부여기! 우리 동네 사랑방!